아, 반갑고요. 저는 연기자 배우 조재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연락이 왔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처음에 연락 왔을 때, 예? 제가요? 중앙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회를요? 아유, 좀 말도 안 돼.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 선배님, 그냥 선배님께서 배우 생활을 하신 건데 그런 모습들을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 된다 하고 연락이 와서 고민을 되게 오래 끝에, 그래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나온 이유는 제가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저의 이야기를 그냥 하면서 그 안에서,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아,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이 자리에. 여기 연사님들, 어리신 분, 많으신 분들, 예, 없네요. 편하게 갈게요. 예. 제가 그냥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못대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대 형성이 되면 저는 행복한 거고, 그러면 이 지금 이 순간 TEDx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났으면 이 순간이 저에게도 되게 아주 소중한 시간인가 생각을 해서 되게 편안하게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버릴 건 버리시고 취하실 건 취하시고, 예, 드릴 게 없다면 그냥 편안하게 제 얼굴 봐주십시오. 아, 저는 요즘에, 아, 여기 뭐 제목이 비하인드인데, 예, 저도 되게 뒤에 뭐 뒤끝에 뭐 뒷자리 뭐 이런 뜻이겠죠. 예, 저는 공부를 못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 저는 조연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도 주연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겠죠. 예, 저는 연봉 140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선배님도 연극 활동을 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연봉 140만 원, 하여튼 저는 연봉 140이었어요. 월에 한 12만 원 정도? 보통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한달 썼다고 보면 돼요. 그때 당시 LG 텔레콤 9,900원 기본료를 제가 등록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예, 전화 절대 안 걸어요. 무조건 받아요. 오는 거 무조건 받고 메시지 절대 안 보냅니다. 9,900원에 저는 딱한 달에 그런 생활을 한 3년 넘게 하다가 어느 날 연봉이 200만원이 올랐어요. 어머, 나에게 행복하더라고요. 어느 날 300, 400, 500, 600 그렇게 한 엔지가 처음 120만 원 받은 지딱 10년 전입니다. 2011년 전? 2002년도? 월드컵 한참 날렸을 때, 전 대학로 뒷골목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관객이 총 3명이 있었어요. 공연 끝나고 물어봤어요. 배우는 7명인데 관객은 3명. 물어봤죠. 왜 오셨냐고. 그분만 안 오셨어도 우리는 축구를 보러 갈수 있었는데, 그분들 때문에 축구를 결국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즐겁게, 제일 행복하게 연극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지금 40이에요. 제가 지금 연봉이 120만 원에서 지금 정확하게 몇 배가 뛰었냐? 10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네, 연봉이. 하지만 저는 비하인드 배우예요. 저는 비하인드 배우입니다. 오늘 주제 맞게 뒤에서, 뒷전에서 주인공들을 밝고 즐겁게 해주는 서포트 배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봉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잘났다, 대단하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보다 또 100배의 연봉을 벌 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티브는 배우들이 쫙 있잖아요. 뭐 연기하는 뭐 외국의 로버트 드니로도 있고 알파치노도 있고. 저는 영어 못해요. 아까 뭐 테디에서 영어로 막 나오고 있는데 저뭔 말이지? 저는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공부도 못했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배우 조직이 어색하네요. 저는 되는 거예요. 네. 열정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사실 이 멘트도 카피라이터도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네. 어느 날 페이스북을 넘기는데 페이스북 매니아거든요. 페이스북을 막 할 게 없으니까 현장에서 뭘 해. 앉아가지고 수지하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승기하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걔네들은 저는 걔네들하고 놀고 싶어요. 걔네들은 저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냥 다가가고 싶지만 이 여기 벽이 쳐져 있잖아요. 시뻘건 불과 함께 여기는 어둡고 여기 왠지 좀 우스름한 게 음침하고 공간을 나누고 있죠. 다가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저 뒤에서 비하인드라는 생각을 가진 않지만 사실 비하인드 입장에서 조연으로서 이렇게 열정을 갖고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연봉 120억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겠죠. 네, 저와 결혼할 사람?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게 아니에요. 예,
10년 전에 저는 12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연봉 100배가 되었고 다시 한번 10년 후에 저는 또 연봉의 10배, 20배, 30배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거는 제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열정은 아닙니다. 어떤 열정? 부지런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되게 단순하죠? 저 되게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두드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강연회를 듣거나 교수님들의 설명을 듣거나 뭐를 들을 때 되게 단순한 말들을 많이 들을 때 속으로는 되게 감동받고 막 어머 좋아 좋아 막 그러죠. 교훈부에 가면 저는 사실 솔직히 좋아하는 책은 소설입니다. 소설이랑 원피스라는 만화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네, 왜냐면 저는 공무공무 인형이 되고 싶거든요. 저의 꿈이 로망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공무공무 인형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저는 소설책과 만화책 둘 중에 보는데 어느 날 어느 베스트셀러 문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옆에 비소설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서점을 안 가시는구나. 공부 좀 하세요. 얼마 안 비싸요. 뒤에 그게 있어요. 그죠? 비소설 부분들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1부터 10까지 베스트셀러 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뭐 도전하다, 성공하면 무엇이다, 뭐 여자가 20살 이후에 해야 할 일, 뭐 40대 회사원들이 성공해야 할 12가지, 101가지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좋은 만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탈무드도 있을 것이고 최고의 책인 성경책도 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는 불교를 믿지만 불교의 어떤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에 되게 다양한 서적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자리엔 언제나 그 서점을 찾는 많은 분들이 아주 바글바글 북적북적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책들을 살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책들 읽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펼쳐서 보고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최근에 광수 생각을 읽었는데 광수 그 아저씨 참 재밌어요. 그죠? 네? 그림도 귀엽게 막 이렇게 딱 그려놓고서는 막 뒤에 비 막 떨어지고 우산 쓰고 있고 글귀 한 두 마디 이렇게 있는 딱 그게 내 얘기야. 막 딱 다가와. 어머 나도 그랬어. 어우 나도 옛날에 찍었는데 어우 저렇게 연인 관계에 둘이 떠나 있었잖아. 막 그런 게 있어. 그런 책을 읽어보면.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단순하게 읽는 순간이 전부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읽는 게 전부예요. 그 책을 읽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테드에서 선배님 이야기, 저의 이야기, 또 다른 뭐 감독님 이야기, 다른 분들 많이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또 앞으로도 되게 많이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언젠간 저처럼 이 자리에 서시게 될 겁니다. 제가 연봉이 올라가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성장할 것이니까. 근데 단순하게 그 책을 읽고 머리도 마음속으로 그냥 어 좋아 나도 꼭 그렇게 될 거야. 난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될 거고 난 이명박 대통령이 될 거야. 난 대한민국을 자지우지할 거야. 머리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드리세요. 열정을 가졌으면 정말 누구든지 꿈이 높이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의 꿈은 연봉 지금 100배에서 다음에 100배를 만들면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100배, 연봉 125배 벌겠습니까? 제가 빌게이츠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시면 125배 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저의 꿈을 그렇게 높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두드리세요. 단순한 말이에요. 너무나 심플한 말이에요. 게으름, 부지런함, 설레임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이 큰 의미를 주는 건 없습니다. 저에게. 그냥 그 순간 아침에 딱 일어나서 햇살 쫙 비치고만 나나나나나나나 오늘은 아메리카노 한잔 에스프레소 땅으로 설레임 날씨가 좋은데 이게 끝이에요. 다시 한번 가방을 메고 나오면 북적대는 전철이나 버스나 다시 한번 또 일상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멋있는 삶, 조금 더 나은 삶,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목표 지점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열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드려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 책을 읽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움직이세요. 행동하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가서 두드려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제가 원래 전공이 미술입니다. 생긴 것 같지 않게. 예, 전 미술이에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예, 전시회도 했고요. 예, 인사갤러리에서 2년째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처음 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신기해요. 그러다 부전공으로 미술을 하면서 무대 미술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너무나 저한테 맞지 않아서 올 F를 맞고 동아리방에서 제가 극회였는데 매일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미술이라는 걸 해서 연극을 만났는데 아 이건 뭐지? 새로운 세계인데? 그래서 연극기를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예전으로 들어갔고 서울예전에서 연기 공부보다는 미술이나 무대 미술과 그런 종 연출에 관한 일들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제가 이제 서울예전을 졸업을 하고 극단을 들어가게 됩니다.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을 시작했는데 그때 받은 연봉이 120만원이에요. 무대 미술만 했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나는 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왜? 나는 밝은 놈이니까 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나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놈이고 나는 애교가 많은 놈이니까 생각보다 애교 많아요. 항상 뭐 담그고 매달고 팥 먹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도 그렇지 솔직히 저의 마음속에 있는 저의 가치 존재 가치는 뽀로로 같은 뽀로로입니다. 누나야 제가 뽀로로 연출을 다 했어요. 애니메이션 연출을 한 게 아니고 뽀로로 공연, 뮤지컬 뭐 전시회 이런 공연 모든 연출을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배우이지만 투잡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배우는 제가 어느 순간 하다 보니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내가 이겨내야 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신감 하나 있었어요. 나의 목표는 연극계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연극계에서 하고다가 제가 어느 날 부모님께서 되게 몸이 아프셨는데 연극 배우를 하고 있으니까 연극 무대 미술을 하면서 배우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TV 좀 한번 나오는 게 우리 아들 TV 한번 나왔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부모님 입장에서 옛날에 제가 초청부터 처음 본 오창면 산 두릅니 164번째 태어났거든요. 사랑방에서 그냥 어머니가 그냥 저를 낳으셨어요. 산부인과 뭐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거기 자랐습니다. 시골 촌놈인데 그런 촌놈이 TV에 한번 나오는 게 우리 부모님은 가장 큰 희망 꿈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무엇이냐 저 혼자 프로필을 만들어서 파워포인트 그때 당시 처음으로 제가 파워포인트라는 걸 해봤습니다. PPT 파일이라고 하죠. 예, 깜짝 놀랐어요. 참 길게 잘 만들었더라고. 뭐 사진 딱 해가지고 막 따다다 클릭 해갖고 예쁘게 저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닝글로리에 가가지고 쫄대 파일이라고 하죠. 그거를 정확히 200개를 제가 사갖고 왔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제가 딱 클리어 파일이나 이런 데 넣어서 그 많은 걸 이만큼 쌓아놓고 내가 이거를 다 어디가에다가 나를 뿌리겠다. 나를 알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들고 방송부터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KBS 별관 여의도에 있죠. 로비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드리분드리분 거리다가 단 이유 하나 아버지가 TV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한마디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 공부를 했고 미술 공부를 했던 놈이 연출을 하다가 갑자기 배우를 하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로 너무 아파요. 심근경색 수술하시고 집에서 누워 산소호흡기 좀 계세요. 지금도 요즘 이제 푸셨어요.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놈이니까 즐겁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래 사실 거예요. 네. 근데 정말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파일을 들고 여의도 별관 앞에 가서 어떻게든 모르는데 매니저들 되게 많아요. 거기 가면 물어봤죠. 저는 배우 들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디 어디를 가보세요. 그래서 간 곳이 MTM이라는 기획사고 캐스팅 그 디렉터라는 되게 유명한 에이전시 회사예요. 거기 가서 프로필을 냈습니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매일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키드갱이라는 드라마의 OCN 작품 키드갱이라는 작품의 쌍도끼 흉터 쫙 흰 거 딱 금 목걸이 금 바지 저 딱 차고 아따 오셨어요. 이 역할을 처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게 사회의 단역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전 지금도 단역배우였다가 작년에 추적자라는 작품에 용식으로 나오면서 많이 그래도 좀 제 스스로가 발전을 했죠. 지금 되게 좋아요. 어디 가서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진 않습니다. 연락이 와요. 그때 당시 제가 이 프로필을 들고 가서 두드리지 않고 저의 열정 있는 걸 두드리지 않고 뭘 하지 않았었다면 지금의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직도 무명이에요. 단 뒤에서 조용히 누구를 서포트해주고 있는 배우죠. 전 언젠간 주연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왜냐? 저는 가늘고 길게 오래 가고 싶거든요. 주연은 꼭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조연은 끝까지 가거든요. 네. 그리고 주연은 한 번에 한 장밖에 못 하죠. 저희는 연달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걸 길게 쭉 갈 겁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는 뛰었고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저의 열정 하나로. 여러분들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그 포트를 들고 저는 되게 많은 순환과 고통도 있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리를 보고 있는데 휴게소에서 누가 나타납니다. 옆에 저를 봅니다. 보리를 보다가 아 누구지?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한테 예? 학교 서울 어디 나왔는데 많이 봤는데 이런 배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술자리 갔는데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작품 나오셨어요? 할 때 저 혼자 제 프로필을 이만큼 설명할 때가 되게 많아요. 슬픕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이에요. 저한테. 왜?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힘들게 두고 다녀서 지금의 자리에 왔고 앞으로 더 큰 자리를 갈 거니까 저는 지금 성공한 게 아니라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 자리가 올 거예요. 단 꼭 기억해 주세요. 열정 하나만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정해놨으면 거기를 갔을 때 앉아만 있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움직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